보시면 김치, 국내산, 오징어 젓갈, 오뎅, 메리치 같은 메리치, 깍두기, 김오끼. 잘 먹었습니다. 식사 다 같이 마시게 되죠. 맛있어. 맛있다. 여기 뭐 미간인가 이게? 이 집 깔끔하네. 깔끔합니다. 반찬도 잘 나와 이거. 소스에 찍어서. 이제 마시게 돼요. 국물 좋네. 먹드도 결승전이 공기밥 7개예요. 이거 김한장. 공기밥까지다? 메뉴 그게 제일 좋아. 먹드가 메뉴가 공기밥 7개, 김한장을 먹는 거예요. 오빠네가 결승이. 둘이 올라간 거야? 탈승이가 돼요. 9월 초에 할 것 같은데 뭔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네. 먹으라고? 안 먹을래 했는데. 자꾸 먹으라고 했어. 이 먹어. 사장님, 밥 팔아주세요. 먹을래 돼. 밥 하나만 드세요. 전화는 오니까. 고맙다. 딱 요구사항 맞네. 진짜. 러스님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내가 원래 엄청 오랜만에 먹었어. 이게 안네. 오빠 이거 해서 더 잘 될 것 같아. 이거 양파로 오빠가 될 것 같아. 진짜? 순대는 무슨 말인데? 순대래? 응. 모자 주셨다 이러면서. 꽃 주고 막 그런 거는 화장실에 많이 했지. 근데 양파 냄새는 별로 안 나. 나 오빠가 꽃 안 좋아해. 나 꽃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은 꽃 주는 게 유래야. 일본에서 꽃을 되게 많이 받았어. 우리나라는 1주년, 2주년 되지 막 그렇게 안 하잖아. 일본은 무조건 꽃, 난을 엄청 많이 받잖아. 꽃보다 돈까발이 있지. 아, 돈은 진짜 누구나 다 받지. 현실이네요. 저 양만 김치 말고라 가야겠네. 아, 저는 울산이고 어제도 밥을 다 먹는 아끼는 낭비는 것 같아. 밥을 낭비고 있어요. 그냥 다 남긴다니까. 단맛으로 나야 돼. 작전 성공. 와메. 어디 갈 거야? 팥빙수 먹으러 갈까? 맛있다.